안녕하세요. 번개탄 TV 애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찬양 사역자 이윤호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늘이 첫 방송인데요. 어서 오세요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한편으로는 좀 많이 긴장되고 좀 떨리기도 합니다. 방금 이제 제가 등장하기 전에 이제 나왔던 그 BGM 곡이 제 2집에 수록이 되어 있는 어서 오세요라는 곡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사역을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일본 청년들 만나면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마음을 가지고 만든 곡이었는데요. 마음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느끼고 세상이라는 곳이 그렇게 아프고 외롭지만은 않은 곳이라는 거를 그렇게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곡을 불렀었는데 이렇게 제가 한국에서 또 번개탄 TV 애청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이건 또 하나님이 또 저에게 새롭게 주시는 미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렇게 번개탄 TV에서 만나게 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참 소중하고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인사해 주시고 계신데요. 네, 정승환님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보니까 우리 다빈님 들어오셨고 임지연님, 예, 그리고 저기 우리 권사님, 예,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이따가 또 이렇게 올라오겠죠. 네, 이병재님 그리고 김은아님. 예,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태풍이 일단은 뭐 서울까지 지금 진입을 안 해서 일단은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잤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태풍이 우리나라에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께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곡을 준비했습니다. 기타를 가지고 한 곡을 준비했는데요. 9월이 시작이 되었어요. 가을이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좀 특별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9월이라는 곡이에요. 흘린 여름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것 같은데 9월이 왔어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둘 떠오르는 가을의 이야기 속에 우리 옷은 점점 짙어져 가고 우리 사랑도 짙어 가고 무언가 약속받고 싶던 손 놓기 싫었던 그 9월이 왔어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간 홀가분한 나의 계절이 마냥 싫진 않아 묘한 기대감들이 아직도 나를 늘 설레게 하는 9월이 까맣게 그을린 웃음에 날은 저물어 찌르르 귀뚜라미 지켜보던
우리 맞춤의 그 밤에 바래다 주고던 길이 너무 흐뭇한 그 9월이 왔어.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간 홀가분한 나의 계절이 마냥 싫진 않아. 묘한 기대감들이 아직도 나를 늘 설레게 하는 9월이 감사합니다. 네. 네, 이 곡은 CCM 곡은 아니고요. 윤종신 씨의 9월이라는 곡을 첫 곡으로 불러드렸습니다. 네. 가을 분위기 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다빈 님이 계신 곳은 태풍 피해 때문에 가게에 물이 엄청 차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치우느라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 더 큰 피해가 없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아, 그래도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힐링하다 갈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이라는 그 달이 주는 참 여러 가지 그런 의미와 또 감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9월 하면은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다짐을 하는 그런 또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또 뭔가 설레이고 그런 기대감들이 또 생기는 반면 또 이 가을이라는 계절이 주는 또 묘한 또 센치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센치한 이게 어떤 감성적인 그런 막 그런 것들이 막 이제 올라오는 그런 계절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좋은 것도 있는데 감정적으로 굉장히 풍부해지는 또 계절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유혹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가을이란 계절 마음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계절들보다 오히려 굉장히 조용하고 잔잔하고 또 짧게 있다가 왔다 그냥 지나가는 계절이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께 또 새로운 다짐들과 또 새로운 시작과 이제 그런 것들 한번 계획해보시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9월이란 달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특별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번개탄 TV에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달이기 때문에 저에게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달인 것 같습니다. 예. 정승아님 오늘 일하면서 힘든 일을 했지만 이 시간 가운데 찬양 듣고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다빈님이 9월 또 생일이라고. 네, 오늘 힘든 일이 있었지만 네 또 네 이렇게 또 좋은 달에 태어난 다빈님을 제가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다빈님과 수홍님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최근에 참 많이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많이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경민 작곡가님의 이제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여러분 들으시면서 올해 상반기 때 내가 계획한 일들, 내가 기도했던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하반기 때는 오히려
어떤 나의 간구보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랬을 때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계획들을 경험하는 그런 이런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걸어가는 우리 번개탄 TV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지혜로,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일이라 해. 지혜로 주 능력으로 더 좋은 것을 내게 주시네.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김정복 권사님이시죠? 예. 아, 네. 윤하성 교사님의 목소리는 네, 부딪히면 깨질 것 같아요. 예, 이런 감성적인 표현을 또 해주셨네요. 네. 이재진님 들어오셨고요. 네. 네. 제가 댓글을 못 읽었는데 어쨌든 천국 소망 가지고 마음 위로 받으시길 이렇게 네, 김정복 권사님이 재진님 위로해 주셨네요. 네, 어서 오세요라는 프로그램에서는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그분의 찬양과 또 살아온 이야기와
네,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이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이 게스트 분을 소개하기 전에 이분도 이제 일본 선교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뭐 말레이시아에서도 같이 사역을 한 적도 있었고 그랬었지만 특별히 제가 이제 일본의 지방 교회들 이렇게 사역을 가면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그 전에 갔을 때 기타가 없었는데 갑자기 기타가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떻게 기타가 생겼냐 물어보면은 지난번에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걸 헌품해 주시고 가셨다고. 또 어떤 이제 뭐 이렇게 고장 나 있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고쳐져 있어요. 그러면은 또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고쳐주셨다고. 이렇게 또 많이 이렇게 교회 가시는 곳마다 많이 이렇게 뭔가를 주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사역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 만나서 찬양하고 그런 게 다가 아니구나. 나는 그동안 도대체 뭘 주고 왔나? 나는 그동안 오히려 받고 온 게 더 많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사역지에 가면 뭔가를 좀 남기고 가야겠다. 그게 어떤 나의 이름과 뭔가 나의 그런 목소리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나도 좀 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어서 제가 사실은 어떤 모습에 가장 감동을 받냐면 찬양하시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열정적으로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시는 모습 보면서 참 저도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오늘 소개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도 번개탄 TV 와서 이제 이 곡이 이제 곧 나오게 된다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면서 이 곡을 이제 불러드렸었는데요. 이 찬양이 이제 발매가 되었습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새로운 싱글 앨범이 발매가 되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찬양의 이제 목소리로 함께 피처링을 하게 되어서 이 찬양이 송경민 목사님이 만드실 때부터 일본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이기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또 있는 곡이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오늘 나오실 게스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삶을 떠올리면서 이 찬양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경민 목사님의 가장 귀한 삶이라는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고귀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이 있네.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위해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아멘. 네. 네, 이 시간 너무나 귀한 삶을 살고 계시는 우리 강성훈 찬양 사역자님 모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어, 근데 뭐야?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네, 오셨네요. 저희 예. 번개탄 TV 저도 안녕하세요. 이 코로나 시국에 예. 정말 이렇게 더 매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네. 그런 방송이 있음을 알고 감동하면서. 네. 아, 예, 여름에도 보고 더울 때도 보고 이렇게 쭉 보다가 또 이렇게 요나 사역자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다고 해가지고 네. 첫 번째. 예, 예.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또 그렇다면서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아셨군요. 예. 네. 간다고 하니까 아이들이 아버지 저희가 같이 가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럼 아드님들이신 네, 거예요? 큰 아들, 또 우리 작은 아들, 큰 아들 강효승, 네. 효도해야 승리한다라고 이름이 저희 제가 예. 어렸을 중학교 때 네. 불효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혀 안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모험적이셨을 저희 아버지가 예. 할아버지가 이제는 효도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효도해야 승리한다, 효도해야 으뜸 된다 그래서 효도 으뜸원 해서 효원이. 아,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시니까 예. 네. 그 의미만은 아니고 네. 네. 하나님 아버지께 예. 아 효도뿐만이 효도. 아니라 예예 예. 예. 그렇게 의미를 중의적으로 같이 와줬어요. 네 예. 효승 효원 네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효승 씨는 나이가 고1 아 고1이요? 고1이고 우리 효원이가 네. 중2 네. 아 중2 네네 아니 근데 굉장히 운동을 태권도를 몇 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3단 고1인데 이렇게 2단? 아 2단 예. 3단까지 하지 2단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예, 우리 고1이고 중2 중2 네, 네, 네. 아, 홈스쿨 하고 있어가지고 예. 이제 얼마 전에 네. 이제 검정고시 보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했어요. 아, 네. 아니 어떻게 보면 중2 굉장히 지금 굉장히 그 민감할 텐데 이렇게 같이 나왔네요. 저희 민감할 때를 좀 어렸을 때 많이 겪었어요. 저도 질풍노도를 같이 예. 겪어가지고 아니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착해요. 착하고 예. 지금도 이제 효성이도 이게 태권도 해가지고 등치도 좋지만 네. 항상 침대에 몰려서 같이 이렇게 부대끼면서 네. 아니 근데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부자지간에. 예, 그러니까 저는 같이 유나 사역자님 좀 푸시 받으셔가지고. 예. 네, 좀 그런 저도, 기도 하고 왔어요. 예, 네. 아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예 꼭 이렇게 아 이렇게 그러니까 예, 권장한 여러 가지 방법도 많고 자녀들이 네. 생기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네. 예. 네. 예, 그렇게 오늘 이렇게 굉장히 풍성한 네. 그런 첫 번째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간이 되었는데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첫 번째 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유나 사역자님은 네. 진짜 전설이에요. 일본 그 이 전설이요? 이 복음을 전설 죽어야지 전설이 되는 건데. 예. 그러면 다시 그러면 그러면 유명 예. 유명하시고 너무 그 일본인들을 아유.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일중심의 사람인데 우리 정말 유나 사역자님은 마음에 이렇게 영혼들을 품고 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저도 이제 이 곡이 좀 사연이 일본 복음을 전하면서 네. 많이 쓰였던 길을 찾았네라는 아. 조금 메시지가 좀 강력한 곡인데 저희 아주 친한 친구가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네. 늘 하지 마라 하지 마 너 이것도 하지 마 그 눌려가지고 살다가 중3 땐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네. 자기 예수님만. 그리고 너무 너무 기뻐서 이 약간 락앤롤 이걸로 길을 찾았네. 아. 이 노래를 그 친구가 쓴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이 곡은 일본어로 많이 들었었기 때문에. 네, 또 그 얘기하시죠. 뭐 얼마나 신나는 곡인지 저도 알고 있는데 네네. 과연 오늘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예, 처음 두 곡은 됩니다. 이제 MR이니까요. 네. 네. 예, 그 뒤에부터 우리 또 우리 두 아들들이 같이 하겠고요. 아 네. 그럼 너무 일찍 나왔네요. 지금 두 분이. 네. 근데 네. 같이, 같이 뭐 응원하는 네. 마음으로 네. 같이.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강성훈 찬양 사역자님의 길을 찾았네. 길 찾았네. 예. 듣겠습니다. 네. 어둠 속은 나 홀로 헤매였었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했네 매일 반복되는 공허만이 계속됐네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 생각했네 아무 힘도 없어 보였네 그저 내 모든 계획에 방해꾼일 뿐 하지만 이젠 주의 완전하심 보았네 끝까지 고개 돌린 난 외면하지 않으신 그 사랑 길을 찾았네 길을 찾았네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길을 찾았네 길을 찾았네 이유도 모르는 고통 속 빠져나올 수 있는 길 주 예수 그리스도 자비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능력 주시고 세임 주시는 복되신 주님이십니다. 알렐루야! 그때 주님은 아무 힘도 없어 보였네 그저 내 모든 계획에 방해꾼일 뿐 하지만 이젠 주의 완전하심 보았네 끝까지 고개 돌린 날 외면하지 않으신 그 사랑 길을 찾았네 길을 찾았네 죄악과 모든 저주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찾았네 길을 찾았네 이유도 모르는 고통 속 빠져나올 수 한 번 더
우리 다 같이 길을 찾았네. 길을 찾았네. 길을 찾았네. 죄악던 모든 저주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 길을 찾았네. 길을 찾았네. 이유도 모르는 고통 속 빠져나올 수 있는 길. 할렐루야. 네. 아들을 주신 위대하신 사랑 찬양합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와. 막 예, 막 반응이 굉장합니다, 지금. 그래요. 시끄럽다고 예. 안 하시고. 아니 막 약간 가요 같다고 하시는 분도 네. 계시고요. 네. 굉장히 락적이라고 지금 막 네. 반응이 지금 폭발적입니다. 네. 막 지금 달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막 네. 막 덤블링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은 진짜 일어나서 이게 원래 전사님 하실 때 네네. 굉장히 막 뜨겁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네. 하셔야 되는데. 아 근데 그쵸? 지금 앉은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그럴 힘이 없어요. 다리에 예. 넘어질 것 같아요. 세월이 이렇게. 네네 맞아요. 아 그리고 이, 사실 좀 약간 재밌는 게 길을 찾았네 이 곡 그 후렴에서 이게 이제 일본어로 그쵸, 그 일본어로 부르면은 이 어떻게 부르는 거죠? 미치겠다요. 미치겠다요 이거죠. 네네 저 밖에서 웃으시네요. 그래가지고 네. 이제 이거를 들은 이제 네. 한국 사람들이 네. 너무 놀라가지고 그러니까요. 찬양인데 미치겠다 찬양이, 미치겠다 계속 하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끼리 또 이제 많은 회자가 되었었는데 맞아요. 이게 여러 가지 네. 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다르게 이렇게 좀 번역한 수는 없었나요? 왜 굳이 그렇게 그때 제가 예. 일본 처음 갔었을 때라 뭐 좀 긴장을 좀 많이 해가지고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못했고 네. 그냥 다만 그냥 그냥 번역됐다라는 번역, 거에 예. 그냥 사실 그게 우리는 뭔지도 모르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냥, 하고 그냥 그러니까 뜻인지도 모르고 다른 예. 이제 복음을 증거하러 간 많은 우리 형님들 사역자분들 갔는데 다른 분들은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환하게 이렇게 반겨주시고 하는데 저를 보면 막 크크거리면서 처음에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왜요? 이게 미치겠다. 아, 네, 어쨌든 네. 아, 참 그러네요. 이게 한국어로 했을 때는 굉장히 길을 찾았는데 굉장히 메시지가 있는 그런 찬양인데 네. 네, 네, 네. 일본어로 하면 그렇게 예. 강성훈 찬양 사역자님은 네. 어떻게 찬양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었죠? 아, 조금 좀 길게 보자면은 처음에는 그냥 가치 있게 살고 싶다. 뭐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길이 나에게 제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결정하게 된 것이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뛰어들어서 조금 사역을 시작했을 때는 사실 그런 처음에 의도와는 달리 좀 이렇게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향방을 모르는 그냥 열정은 있으나 네. 사역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좀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그냥 스스로 이렇게 앨범을 딱 만드셔가지고 딱 어느 날 데뷔를 하셨나요? 아, 네, 좀 그 사연이 있긴 있죠. 그러니까 좀 오랫동안 곡도 쓰고 이제 개인적인 그런 찬양의 시간 모태신앙으로서 또 네. 하나님과 1대1 개인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시간들을 이어오다가 이제 친구를 통해서 뭐 지금의 제가 이제 찬양 선교단에 들어갔는데 네. 20대 때 근데 친구 소개로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요즘에 뭐 어노인팅이나 마커스처럼 아주 유명한 팀이었어요. 네. 은성 예수찬양 선교단. 그때 이제 뭐 그 강서 화곡동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은 분들도 알게 되고 찬양 사역에 대한 좀 이렇게 지경도 넓어지게 되고 그때 좀 에피소드라고 네. 하자면은 이제 에이맨의 시영이 형 조시영 예. 네, 네. 우리 사역자분도 그렇고 저희 제가 원래 섬기던 교회에 저의 중등부 고등부 선생님이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대학교 가면서 이제 그 교회에서 아니 선교단에 들어가서 이렇게 막 활동을 하다가 이제 시영 형님에게 시영 형 찬양 형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선교단 같이 들어가서 활동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고 막 선교단 뭐 사이판 뭐 가서 막 이렇게 또 선교 사역 가고 막 이렇게 같이 사역하다가 네. 이제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에이맨이 만들어졌더라고요. 아 그렇게
네네네네. 옛날이요.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랬구나. 예. 아니 그러면 어쨌든 뭔가 좀 워십 쪽에 더 이렇게 영향이 많이 있으셨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쭉 선교단도 예. 그렇고. 네네. 찬양 인도 쪽으로 계속 네. 사역을 더 이렇게 이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다가 어쨌든 솔로 앨범을 발표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그렇죠. 이제 솔로 앨범 이제 그 주변에 조언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앨범을 내야 되는지도 몰랐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주변에 음악하는 형님이 너 이렇게 사역을 만약에 계속 이어가고 싶으면은 예. 일단은 그때 당시 이제 찬양 대회가 있었거든요. CBS 창작 복음 성가제. 성가제. 거기 나가신 거예요? 네, 맞아요, 맞아요. 97년도. 아, 네. 그렇죠. 참 오래됐죠. 예. 네, 그때 나가서 대상 작곡상. 아, 그래요? 네, 받았어요. 그리고 대단하시네요. 이제 앨범 오. 그때 이제 노무란 목사님도 만나게 된 거예요. 네. 노무란 목사님 심사위원이셨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목사님께서 네. 네 원래 예선 때 꼴찌였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하여튼 뭐 주변에 많은 좋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아, 이런 길들을 좀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인도해주시고 예. 예, 넓혀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상곡이 오늘 혹시 콘티 있어요? 아니 없어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난해해서. 아 그래요? 예, 곡 제목이 너의 진짜? 발을 굳게 하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대상이면 대중성이 있었다는 건데 이제? 아무한테 대상을 주지 않거든요. 아 좀 부르시긴 좀 그러신가요? 한번 네, 한 번도 안 불러봐가지고 아, 그래요? 거의 그 이후로 예. 예. 네. 한번 조금만 불러볼까요? 예. 후렴 부분 아주 궁금해가지고요. 네. 예. 뭐, 기타는 예. 키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예, 한번 그래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네. 한번 그 후렴만 예. 너의 발을 굳게 하라 주께서 널 부르셨으니 가난한 자와 과부를 부르신 주님 내 믿음 더욱 크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일어설다 생각할 때 너는 이제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네. 예 이렇게 스토리가 근데 가사에 과부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그쵸, 없는데 과부는 처음일 거야 아마. 그래서 뭔가 이거 굉장히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네네네 예, 이렇게 깊은 사람이다 약간 느끼셔가지고 더 네. 플러스 요인이 된 게 아닌가. 네, 그게 또 어쨌든 예 그 대회를 시작으로 네네. 솔로 활동을 하게 되신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제가 지금 계속 왜 눈치를 보냐면 네. 저 뒤에 앉아 있는 친구가 네. 뭐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빨리 두 번째 곡 하고 할까요? 두 번째 곡에서는 등장하나요? 안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세 번째 곡부터. 네.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 약간 분위기인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댓글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네네. 우리 애청자분들인데 애청자분들하고도 좀 인사를 나누셔야 되는데 사실은 네. 한번 여기 보시면은 저기 반갑습니다. 나리빛이라고 네. 읽어야 돼요? 빛나리라고 읽어요? 나리빛. 나리빛. 네. 나리빛.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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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훈 사역자님 좋아요 이렇게 네. 말씀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응원해 주셔서 또 예. 힘이 납니다. 네. 네. 그러면은 두 번째 곡으로 준비하신 곡은 어떤 곡입니까? 이렇게 1집이 이제 그렇게 길을 찾았네 뭐 이렇게 좀 락킹한 그런 곡이었다면 이제 2집은 찬송가 음반으로 이렇게 조용히 냈고요. 3집을 제가 이제 좀 준비하던 중에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성숙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도 겪게 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곡을 좀 받아서 썼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쓰게 된 곡인데 네. 왕이 계시니라는 곡입니다. 네, 네, 왕이 계시니라는 곡이고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인데 우리 유나 사역자님께서 네. 또 달려와서 또 코러스도 또 네. 참여해 주시고 코러스 하면서 굉장히 은혜 많이 받은 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왕이 계시니 네, 네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시니 진정한 왕 중의 왕 생명의 말씀 그
백성 다스리는 주님만이 주님 주님만이 왕 사랑으로 통치하시네 만물의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영광의 나라 이루시네 주님만이 주님 주님만이 왕 기뻐 찬송하며 외치세 계시니 진정한 왕 중의 왕 생명의 말씀 그 백성 다스리는 주님만이 주님 주님만이 왕 사랑으로 통치하시네 만물의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영광의 나라 이루시네 주님만이 주님 주님만이 왕 기뻐 찬송하며 외치세 영원한 주 주셨네 왕 같은 제사장들 주님의 이름으로 행진하며 나가리라 만물의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영광의 나라 이루시네 주님만이 왕 기뻐 찬송하며 외치세 만물의 창조주 만물의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 영광의 나라 이루시네 주님만이 주님 주님만 기뻐 찬송하며 외치세 주님만이 주님만이 주님 주님만이 왕 기뻐 찬송하며 외치세 할렐루야. 아멘. 아,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아. 역시 우리 사역자님. 아. 아버지 찬양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멋있죠. 아, 나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진짜. 아, 참. 예, 우리 저기 효승이 효승이 효승이다. 예, 우리 효승. 효승 씨는 자꾸 씨라 그래요. 왜냐면 이게 말 놓기가 좀 쉽지 않아요. 이상하게 고1인데 효승이는 네. 아버지 찬양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닮고 싶어요? 아 끝났다. 닮고 싶은 아버지는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아유. 아 근데 저는 찬양 들으면서 너무 많은 것들이 막 떠올랐어요. 많은 기억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여러분들 찬양이 너무 좋잖아요. 사실 너무 완성도가 있는 앨범이고 다 작사 작곡을 이제 대부분 하시는데 이렇게 좋은 앨범 만드셔놓고서 왜 활동 안 하시는지 저는 이제 그게 궁금했어요 항상. 그리고 이제 교회로 어쨌든 들어가셨잖아요. 네네. 그 저는 사실 그때 좀 궁금했어요. 왜 활동을 이렇게? 아, 저는 제가 저를 볼 때 조금 속도가 좀 더딘 것 같아요. 뭐 주님을 따라가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드리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더디고 그러나 제 안에 주님께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끝까지 주님을 더더더 사랑하다가 마지막에 변질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보면 너무 안전한 기도인 것 같아요. 저는 참 너무나 귀한 신앙의 선배님들이나 아름다운 우리 선조들의 발자취를 보면은 정말 초계와 같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내셨는데 그렇게 살지는 못할 망정 좀 그래서 요즘에는 좀 기도 제목도 좀 바뀌는 것 같긴 해요. 네. 어떻게요? 좀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뜨겁게 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굉장히 뜨거우신 것 같은데 그거는. 아 요즘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아 조금 요즘에 조금 이제 잔잔해지셨나요? 좀 이렇게 뭔가. 아니요 요즘은 그래도 좀 더 하나님 붙들러 노력을 하고 네 하여튼 감사한 하루하루를 네.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찬양 사역자로 이렇게 찬양을 하실 때도 물론 굉장히 은혜가 있지만 네. 이제 그냥 계신 것만으로 어떤 영향을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곳곳에서 너무 지나간 너무 좋게, 어떤 자리에서 좋게 봐주셔서 그렇고 아니요 진짜예요. 이거는 진심이고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정말 모태 신앙이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했지만 그 벗어날 수 없는 제 그 약함과 막 그 욱함과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컸어요. 홈스쿨을 하고 아이들이 저를 다 지켜봤지만 그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주셔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빚어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를 또 우리 아이들이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뭐 우리 아들들이 너무 멋있고 닮고 네. 싶은 아버지라고 네.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네.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네. 저도 아이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만큼 저렇게 저 나이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순결하게 이렇게 드려지지 못했는데 참 너무 귀하고 너무 뭐 보배롭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가 네. 더 저도 기대하고 되네요.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좀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제 드디어 네. 드디어 우리 이제. 아드님들과 함께 네. 네. 이제 정말 밴드로 이렇게 준비한 곡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이 곡은 어떤 곡인가요? 1집에 들어갔던 좀 이렇게 락킹한 그런 곡 중에 하나인데 좀 어쿠스틱하게 해가지고 네, 전신갑주라는 곡인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의 생각에는 네. 와, 이 진짜 내주는 강한 성이요 또 이렇게 하면서 아, 또 이렇게 그 찬송가나 또 이렇게 또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그런 곡들이 젊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가깝게 불려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네. 주 안에 그 힘과 능력을 강건하라 그 그 메시지를 좀 이렇게 예,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거를 좀 이렇게 예, 편곡을 해가지고 곡을 네 곡을 굉장히 기대가 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전신갑주 하는 네. 곡 들어보겠습니다. 네, 준비가 됐나요? 네 one two three 주 안에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대한 것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대함이라.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일어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겉말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권세 사람들 미혹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나 선하신 나의 주 그는 강한 용사 끝내 싸워 이기겠네 대장 대신 주와 함께 주께 찬양하라 주님의 백성들아 그가 전쟁을 맡으시니 이기시리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호흡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거 굉장히 오래 맞춰본 것 같은 그런 팀워크가 굉장한데요. 한 1시간 반 정도.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아무리 프로 뮤지션들이랑 해도 이 리듬감이나 어떤 이런 색깔을 맞추려면 되게 오래 걸리는데 같은 음악을 듣고 같은 공간에서 같이 놀고 이러니까 제가 그냥 순서만 알면 느낌은 같더라고요. 아 너무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되게 편해요. 아니 사실 전도사님 그 특유의 그 리듬 타는 그 바운스가 있는데, 네, 근데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타지? 말하지 않아도 알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편해요. 신기하네요, 진짜 계속 이제 아버지 음악을 많이 듣고 자라서. 네, 또 그런 제가 것 같아요. 좋아하는 음악을 같이 또 좋아하고. 네. 네. 정말 포크 좋아하는 거 맞죠? 네. 네 좀 뭐 이렇게 좀 아이돌 음악 듣고 싶은데. 아, 예, 뭐 저희 이렇게. 죄송하지만 저희 집에서는 좀 터부시 되고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저 좀 약간 네. 그 좀 죄송해요. 아 그러시군요. 예.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어떤 포크, 락앤롤 이런 느낌의 음악이 네네네. 또 리얼로 이렇게 또 들으니까 네. 굉장히 또 생동감 있고 또 다른 이제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은 원래는 이렇게 강성훈 찬양 사역자님만 초대해서 네네. 같이 토크 나누고 이제 찬양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원래 가지려 했는데 이렇게 다 연주로 이렇게 아드님하고 같이 준비해서 이렇게 풍성한 네. 또 시간을 만들어 줄지 몰랐는데 그러니까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 사역이나 또 어떤 예배 사역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솔로로 초청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그렇죠. 네, 네. 초대해 주셨을 때 아 조금 오래간만이라 걱정도 된다 그러면 생각했는데 여지없이 또 하나님께서 또 예. 아들을 통해서 아, 우리가 같이 가드릴까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래 그래 고맙다 해가지고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네. 아까도 여기 댓글에 있었는데 네. 방송에서 요즘 자주 뵙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뭐 어떤 방송 나오시는 거죠? CBS에서 이제 뭐 All for One 그건 이제 4년 정도 됐고요. 아 그래요? 네네네 4년 됐고 그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진행했던 게 또 맞다 주만찬 같이 했었던 네 예. 주만찬 예. 하고 또 뭐 예 그렇게 뭐 그리고 저기 오직 주님만 솔로도 나오셨던데요? 맞아요 맞아요 오직 예. 주님만 그러고 보니까 주로 방송 사역을 위주로 하시네요. 네네 아무래도 얼굴이 나가는
방송이라. 그렇죠. 얼굴이 외모로 크니까 잘 잡혀요. 아니,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제 강성훈 자영사자님 나이를 아마 아무도 모르실 텐데요. 모르죠. 굉장히 동안입니다. 네. 정말 말도 못할 정도의 동안이신 분이에요. 그 동안의 비결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비결 살짝만 좀. 아 옛날에는 진짜 뭐 좀 어려 보이는 것 같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시간을 딱 거의 맞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네. 뭐 특별한 비결 없는 거예요? 비결이요? 비결 없습니다. 로션 듬뿍 씁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좀 뭔가 또 영적인 그런 이야기 나올 줄 알았는데. 그거는 이제 저는 모르고 이제 하나님만 예. 아시는 거니까. 아 네. 예 맞습니다. 예. 네. 아니 원래 오늘이 원래는 화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예. 예. 그래서 어떤 이제 메시지와 예배가 이렇게 원래 있는 이 시간인데. 이제 그 시간을 제가 이제 하게 되어서 사실 굉장히 부담이 있습니다. 이 찬양도 들려드려야 되지만 또 메시지를 또 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아. 그래서 제가 좀 갑작스럽긴 하지만 네네. 요즘에 네네. 좀 사역자님이 요즘에 좀 이렇게 많이 묵상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잠깐 제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마음속으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네. 제 말씀을 묵상하는 채널 매일 유튜브 채널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알려도 될까요라고 했는데 아, 그럼요. 네 그거를 그것도 해도, 그게 조심스럽게 예, 해도 말씀하셔도 됩니다.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예. 일단 저 이제 유튜브에 제가 예. 몇 달 됐는데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해서 제가 이렇게 아침에 새벽 5시에 이렇게 딱 올려요. 이제 그렇게 하는 매일 그 채널 이름은 말씀 복해. 말씀에서 보물을 캐내어 사는 삶. 그래서 말씀 복해이고요. 그거를 매일 올리시는 거예요? 매일 올립니다. 매일.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저 홍보를 거의 안 했었던 것 같아요. 네네 홍보를 네, 홍보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 예, 홍보 좀 잘 하시라고 이렇게 예, 예 홍보를 예.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네. 31명 이제 가입자로 돼 있는데 그 중에 네. 한 명 저인 거 아시죠? 그럼요 알죠. 예, 예. 네. 네. 네 어쨌든 네 거기 어쨌든 네 요즘 묵상하고 있는 것 쭉 묵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누가 주인이냐라는 문제예요. 네. 너무나 우리 너무나 죄송하지만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들께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서 심지어 설교에서도 사람 중심에 어떻게 보면은 막 이게 설교인지 그냥 무슨 예, 무슨 교양 강좌인지 심지어 그냥 무슨 뭐 인권 협회 죄송합니다 어쨌든 네 그 정도로 예, 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물론 그거는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행복하게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존재하는 거 아니고 우리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지어진 제작된 목적이 하나님 예배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것이 뒤집히면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완전한 왕이 되셔야지만 난 그때 비로소 내 영혼의 만족과 내 영혼의 쉼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정한 나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 버리면 불행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안정감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아, 네네. 구독 우리 임지연님이 구독을 하고 네, 오셨대요. 지금 저희 뭐 맨날 네. 한 명 29명이었다가 네. 30명 되면 아버지 네. 31명 됐어요 막 네. 난리 나는데 아, 너무 어쨌든 네. 예 우리의 삶에 진짜 네.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것이 진짜 어떤 송혜연 목사님 찬양에도 있지만 그게 진짜 행복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럴 네. 때 이제 마무리를 짓게요. 그럴 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정말 진정한 최고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의 내가 살아나요. 예. 나는 몰랐는데 내가 이런 존재야라는 것을 하나님이 왕 되실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멘. 분명히 알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굉장히 지금 시간이 뭐
짧아서 짧은 메시지로 했지만 사실 강력한 메시지고 이 메시지가 끝이잖아요. 끝. 네. 사실은 네네.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가면은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그냥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네. 예, 그 말씀을 예, 우리 전사님께서 강력하게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께 권면을 해드렸어요. 네, 정말 보물 같은 말씀이라고 우리 김은하님이. 네. 예. 정말 너무 중요하고 예. 왜냐면은 저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1년에 53주의 주일 예배만 드린다고 했을 때 53번의 설교를 듣는데 이런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이 2주 3주 정도 된다가 아니고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왕되시고 내가 종되시고 그리고 종이 되고 그리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진리를 외치고 천사가 외치지 않거든요. 비진리들 세상에서 외쳐지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품고 외쳐야 되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하나도 하지 못하고 힘을 잃고 나 힘들어요로만 계속 간다면 예,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이 1년 내내 외쳐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격려도 하시고 하나님이 왜 좋은 것을 쉼을 왜 우리에게 영양가 있는 걸 준비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역전이 필요하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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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올 가을 네, 이 하반기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새롭게 좀 다짐하시는 그런 우리 번개탄 TV 애청자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이제 또 우리 아드님들과 함께 준비한 네, 찬양을 한 곡 더 들어볼 건데요. 네, 네. 찬송가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가 앨범에 수록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예. 아, 또 이렇게 깨알같이 예. 그 앨범이 사실 정말 네. 명반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모든 편곡을 다 하셨잖아요. 네, 네. 제가 예. 20대 초중반에는 아, 나는 락커야. 아, 난 락커로 하나 이렇게 부름 받았어 막 이랬어요. 근데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아, 나는 포크 예, 컨츄리 네. 이쪽이구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찬송가들이 대부분 포크 계열, 네. 컨츄리 계열로 지어졌고, 네 그렇게 실제로 원 고장에서는 네. 그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불러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런 곡은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원래대로 그러니까 네. 편안한 옷으로 그렇게 한번 네. 네 제목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네. 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나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감동입니다. 감동. 아멘. 와, 이 편곡을 직접 하신 거죠? 네. 예. 굉장히 소규모로 했지만 네. 원래 앨범에는 그 유효림 사역자님이 같이 만드셨죠. 예, 맞아요, 맞아요. 예. 아. 우리 효림 사모님도 예. 또 예, 일본을 사랑하시고. 네. 그렇죠. 같이 일본 선교하고. 예. 여러분들 꼭 이 찬송가 앨범 꼭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앨범이에요. 이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요. 그 오늘 특별히 제가 첫 시간이다 보니까 좀 오늘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 좀 이렇게 선물을 좀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아, 그래서 커피 쿠폰을 두 분께 드리려고 하는데 제 한 분은 아까 이제 생일이라고 하셨던 우리 다빈님, 다빈님께 저는 오늘 드리고 싶고요. 또 한 분은 우리 강성훈 사역자님이 한번 좀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이것을 집중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쭉 예. 보겠습니다. 저 한 분 딱 떠오르는 분 사실 있긴 한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 부탁을 아니, 드려도 될까요? 네. 아니 네. 바로 이제 딱 구독을 해주신 분이 아까 있어가지고 그쵸. 예. 올라서 제가 못 봐가지고 예. 그분이 바로 저기 지금 계속 아멘 아멘 하신 저 임지연 님이신데요. 네네. 네, 오늘 저분께 드리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예. 말씀 복해 유튜브 구독을 해주신 우리 임지연님 그리고 다빈님 그 댓글로 끝나기 전까지 성함과 그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예 아 여기 여기 써 있네요. 예 죄송합니다. 당첨된 분은 번개탄 TV 카카오톡으로 성함 주소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아 큰일 날 뻔했네. 카카오톡으로 하는 게 좋죠. 네, 네 맞습니다. 공개되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제 정말 우리가 준비한 이제 마지막 찬양들 이제 또 한번 나눌 시간인데요. 정말 오늘 이 밤, 이 가을 밤에 네. 뜨겁게 주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 곡을 이제 우리가 함께 불러보려고 하는데요. 예, 어떤 찬양이죠? 네. 네, 아 우리 윤하 사역자님께서 한번 우리 이 찬양이 어떠냐라고 해주셔서 저도 이번에 알고는 있었지만 네. 불러보게 되었는데 너무 귀한 고백들이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며 주를 찾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네, 이 곡이 이제 일본인 목사님 만드신 찬양인데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고 아마 오늘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쭉 메들리를 우리가 준비한 곡을 부르면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에 네. 여기 지금 자막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의 한마디 방송 소감을 여러분들이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이 시간이에요. 이게 우한방이라는 또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이렇게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느꼈던 그런 마음들을
한마디로 딱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남겨 주시면은 또 아 어 또 뭐죠? 그러면 뭐 뭐 드리는 거죠? 뭐 드리는 거죠? 아 썸네일. 예. 네, 썸 네. 일단은 뭐 예 뭐 알아서 또 이렇게 또 올려 주실 겁니다. 예. 왜냐면 우리가 처음이어 가지고 제가 예 서로 교제하는 네. 요 요런 그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그렇죠.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네네 네. 서로 또 이렇게 나누면서 아 올라온 거. 네. 아, 네. 그럼 일단 여러분들 댓글 이렇게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찬양 이제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1 2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슬픔을
걸어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한 번 더.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한 번 더. 하늘에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아멘. 아, 저희가 찬양을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한방 네. 소감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라니네 등불 TV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아멘. 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이거 이분을 뽑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몇 분? 한 분. 어쩔 수 없이 제가 뽑았네요. 예. 네 우리 라니네 등불 TV님은 뭐 채택이 되실 만한 분입니다. 너무 우리 번개탄 TV에 너무나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정말 헌신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또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 이렇게 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바로 보였어요 제 눈에. 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신 우리 라니네 등불 TV님이 오늘 채택이 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일본에서 사이토상이 들어오셨네요.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아까 위에 있었는데 강성훈 사역자님 오랜만에 얼굴 봐서 너무너무 좋다고 예, 아이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다빈님 네 오늘도 정말 감사한 밤입니다. 정승환님 아멘. 또 김은하님 어서오세요. 두 번째 방송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아멘, 아멘. 주셨습니다. 네 이제 진짜로 이제 마지막 찬양을 불러드릴 시간입니다. 네 준비한 곡 불러드리면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다음 시간 두 번째 방송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이 한 시간 반이라는 이 시간이 네. 어떻게 이렇게 짧은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좀 자제를 했어야 됐네요, 그죠? 아니야. 막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게 말을 이제 네. 더 나누고 싶었는데. 네네. 그래도 다음에 또 네, 우리 좋은 유익한 시간으로 또 예. 주실 것도 기대합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다른 컨셉으로 한번 제가 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 찬양 나누면서 오늘 어서 오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 아, 지금까지 강성훈 찬양사역자였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한 번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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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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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로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약속하신 그 땅 주님의 임재는 영원하시니 우리는 그 이름 앞에 모두 설 것이며 그 이름으로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그 사랑 그 성령의 기름을 더욱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예 이 땅에 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은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흘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함께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